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물류 자회사가 존재 시 발생하는 공통 경비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함께 공통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공통 경비에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통 행사비 등 참석 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이 되는 손비는 참석 인원 비율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통 구매비 등 구매 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에 대해서는 구매 금액 비율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광고 선전비는 매출액 비율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해년도 자회사가 신설되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기준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 후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브랜드 광고비도 공통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광고로 인해 물류 자회사 등의 매출이 객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공통 경비의 지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공통 경비로서 송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 판단에 따라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브랜드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이 광고비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로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액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고 가맹점 분담 비율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광고 선전비가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성장함에 따라 물류 자회사를 두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공통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해당 공통 경비를 잘못 인식할 경우 비용 부인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한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